안녕하세요. 저는 삼양사 전주 EP 공장 QA 파트 이동주입니다. 오늘 QA 파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전주 EP 공장이 어떤 곳인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은 저녁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삼양의 워라벨 제도 중에 하나인 시차 출퇴근제를 사용해서 8시부터 5시까지 업무를 마치고 일찍 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제일 먼저 온 것 같습니다. QA 파트 업무가 제품의 합구 판정, 고객사의 자료 요청이나 CPN 요청을 대응하는 업무를 좀 하고 있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고객분만 대응, 분석실 내 시험기기 관리 및 검규정 등의 업무를 좀 전반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분석실의 항온학습실입니다. 항온학습실은 항상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서 항상 동일한 환경에서 물성을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공간입니다. 네, 여기 항온학습실에서는 저희 제품들로 이제 물성 분석을 진행하는 공간이고요. 저희 전주 EP 공장에서는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컴파운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펠렛 형태로 저희 제품이 만들어져서 고객사로 이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이 파단될 때까지의 굴곡 강도를, 그리고 굴곡 탄성률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전주 EP 공장에서는 다양한 이제 컴파운드 제품을 저희 만들어내고 있고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추가성이 뛰어나고, 또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안정성과 내열성이 좀 우수해서 자동차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가벼우면서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특성으로 그 연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경량화 소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니즈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스페셜리티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경쟁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저희 제품이 고분자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화학이나 고분자 전공, 섬유 전공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좀 꼼꼼한 성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오타 같은 게 좀 크리티컬하게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좀 많이 좀 도랑되고 좀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 사수 선배한테 좀 많이 좀 저희 업무 중에 고객사 요청 시편 대응 업무가 있는데, 고객사로 지금 시편을 좀 보내려고 퀵을 보는 상태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그쪽까지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샘플을 전달드리고 다시 사무실에 올라갈 건데, 사무실에 온 김에 한번 이제 공장장님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면접 때도 공장장님이 심사를 해주시고, 저희 공장에서는 가장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주 공장이 어떤 곳인지 면접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장장님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양사 전주 EP 공장장이고요. 이름은 김용관입니다. 올해 22년 차 처음에 입사를 삼양사로 입사를 해서. 그러면 저희 전주 EP 공장의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그 동료 간에 또는 선후배 간에 정이 넘쳐나는, 네, 그런 회사다. 이제 면접에 항상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역량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지식은 일단 기본이 되겠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어필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동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원할 때도 그 패기가 넘쳤었고 뭐 지금도 보면은 열심히 낙관적으로 잘 헤쳐나가는 뭐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공채 외에도 월별, 수시 채용을 통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양에서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삼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입고 싶은 회사. 저희 예비 삼양인분들께 이런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면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당당하고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좀 진솔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역량들을 붙잡았을 때
지금 이동준은 어떤 만족하시는가요? 지금 이동준은 제가 봐서는 거의 A뿐이죠. 점심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 눈이 오고 있네요. 식사 전에 다른 체크, 정원을 내보기만 해서 특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저희 전주 EP 공장에 지금 화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PC ABS 제품들이 전동차에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단순하게 뭐 색깔이 없는 거 말고도 컬러가 들어가 있는 부품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파운드 EP 공장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삼양인들을 위해서 삼양에 들어오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이런 것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삼양 홈페이지를 주로 봤었고요. 삼양에서 만든 제품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본다거나 그 삼양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걸 자세히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삼양그룹에서는 삼양라면은 만들지 않습니다. 삼양에서 가장 최고로 느낀 걸 좀 집어줄 수 있을까요? 2024년에 100주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저희 회사가 이제 굉장히 워라벨이 정말 좋은 회사여서 또 요즘 좀 트렌드에 맞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화학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외진 곳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전주 시내에서 한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고요. 특히나 이제 전주는 이제 음식이 맛있어서 들어가기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맛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서진서 사원 통해서 저희 컴파운드 라인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가실까요? 여기가 저희 컴파운드 라인이죠. 저희 컴파운드 라인이 3층에서부터 2층, 1층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1층이고요. 믹싱된 재료들이 공정을 통해 압출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냉각수로 들어갑니다. 냉각을 통해서 재료들이 긴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커터로 자르면 보시는 것처럼 펠렛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제품들이 포장되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파레트 하나에 1톤 정도 됩니다. 저는 라인에 와본 적이 많이 없어서 신기하네요. 여기는 파일럿실입니다. 컴파운드 라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량 생산이나 샘플을 파일럿실에서 검증을 하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출기를 통해 10편을 제작하여 물성 및 칼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1분기 정기 실내 성적서를 좀 많이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서류 작업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삼양에서 광영 공장에서 만든 커피입니다. 오전에 급하게 그 10편을 퀵으로 발송을 했는데 관련 이제 영업 담당자가 이런 메일을 또 회신을 줘서 소소하게나마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시 2분인데 업무 시간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좀 일찍 퇴근하고 이제 저녁에 약속을 가려고 합니다. 사장님, 가보겠습니다. 조용히 빠져나가는 걸로. 삼양의 대표 워라벨 제도 중에 하나인 시차 출퇴근제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일찍 퇴근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AMBU 전주 EP 공장 K파트 이동주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삼양 생활이었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삼양 생활과 함께 삼양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